아이유의 겨울잠 기타를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드 악보를 보시면 대부분 기본 코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아노 원곡을 따라가다 보니까 왼손이 좀 바쁘고 좀 다양한 전인 코드, 텐션 코드들이 나오니까 이참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발효 코드 연습도 하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A파트 먼저 부르고 알려드릴게요. 노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상하게 불러도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내일은 분명 승이 꺾어 까지. 자, 첫 번째 마디에 C 메이저 7 코드는 발효 코드로 잡아주셔야 돼요. 곡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 너무 어려우면 C 코드에서 검지 뺀 거 C 메이저 7으로 잡고 아르페지오 하시면 돼요. 자, C 메이저 7 검지 손가락으로 3번 발효하시고요. 중지 4번 프렛에 3번 줄, 약지 5번 프렛에 4번 줄, 새끼 5번 프렛에 2번입니다. 자, 5, 4, 3까지 하시고 새끼를 6번 프렛까지 밀었다가 여기까지 하면 서스포거든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3번 한번 튕기고 다시 새끼 돌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2번 튕기고 여기까지 합치면 내일은 분명 승이 꺾까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디 A-7은 C-7에서 손을 떼면서 5번, 2번을 동시에 튕기면서 왼손이 할 일은 중지 손가락이 2번 프렛에 4번 줄을 누르러 가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떼면서 라라라라라라라 떼면서 라, 그리고 얼른 중지 손가락으로 2번 프렛 4번 줄을 누르시고 4번 튕기고 3번 튕기고 2번 튕기고 다시 3번 2번 튕길 때 검지가 이제 1번 프렛 2번 눌러주면서 이 모양 자체가 E-7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합치면 자, 세 번째 마디 D마이너 코드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3번, 그리고 검지로 1번 프렛 1번, 1번 프렛 1번 줄 눌러주면 D마이너인데 검지를 떼고 시작해요. 4, 3, 1을 같이 튕기고
그리고 3번 튕기고 2번 튕기고 1번 튕길 때 검지가 이제 들어옵니다. 합치면 그리고 검지 떼고 다시 1번 여기까지 합치면 이렇게 완성시키면 돼요. 너의 방 문 앞에. 자, 그리고 네 번째 마디 G9 서스퍼 코드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엄지손가락으로 3번 브릿 6번 누르시고요. 검지손가락 1번 브릿 2번, 중지 2번 브릿 3번, 약지 3번 브릿 4번이에요. 쉽게 말하면 F 메이저 7 코드를 잡을 수 있으시면은 쉬운 F 잡을 수 있으시면은 여기에 엄지손가락으로 3번 브릿 6번 누르면은 G9 서스퍼 코드가 됩니다. 자, 줄 튕기는 순서는 6, 4, 3, 2. 그리고 G9 코드는 검지를 빼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6, 3, 2. 자, 두 번째 줄 E-7의 9 코드는 자, 검지손가락으로 2번 브릿 5번 줄, 중지손가락으로 3번 브릿 2번 줄, 약지손가락으로 4번 브릿의 4번 줄입니다. 스트로크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다 잡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E-7-9 줄 튕기는 순서 6번, 4번, 3번, 2번입니다. 긴장 실컷 차고나. 자, 두 번째 마디 A-7 코드는 결국 이렇게 도착할 건데 E-7-9에서 자, E-7 코드 약지와 검지를 떼는 동시에 5번, 2번을 튕기고 3번 한번 튕기고 다시 2번을 튕기고 1번 프레스로 갑니다. 이렇게 긴장 실컷 자고 나오면 면에 오시면 돼요. 그때쯤에. 자, 세 번째 마디 D-7 코드 A-7 코드 검지손가락 붙어있는 상태에서 검지를 니워서 두 개를 눌러야 돼요. 두 개 이렇게 두 개 누르는 게 잘 안 될 수 있는데 기타를 당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다 구부러뜨려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굽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쭉 펴져 있어야 됩니다.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레스 3번 눌러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때 엄지가 막 이렇게 뒤로 내려갔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스트로크 했을 때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D-7 코드를 잡았는데 엄지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6번 줄 소리가 난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귀가 조금 이상하거나 이론을 잘못 알고 있거나 그런 경우니까 꼭 자세를 꼭 똑같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때쯤엔 스트로크 한 번이고요. 이 모양을 가지고 그대로 검지손가락이 13번 프렛까지 도착하면 또 다른 D-7을 소리낼 수 있으니까 끌고 와서 또 스트로크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4-3-1만 노력하셔야 돼요. 1번 2번만 하거나 4-3-1 하거나. 그래서 그때쯤에 예쁘게 피어. 그리고 G9 서스포 6번 3번 2번을 같이 튕기고 그리고 4-3-2 하나 둘셋넷.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3번 브릿 1번을 같이 눌러서 6-3-2를 퀵 아르페지오 할 거예요. 합치면 자, 두 번째 줄 한 번 다시 할게요. 긴장 실컷 자고 나오면 그때쯤엔 예쁘게 피어 있겠다. 자, 그럼 B파트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별 띄운 여름만 걷다라 너의 머리 자, 첫 번째 마디 C코드 검지손가락 1번 프렛 2번 줄, 중지 2번 프렛 4번 줄, 약지 3번 프렛 5번입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코드 잡았을 때 손가락이 날아가야 되고요. 엄지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새끼 붙어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려있으면 안됩니다. 자, 오른손 줄 튕기는 순서 5-3-2를 같이 튕기고요. 그리고 중간에 3번,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1번 눌러서 1번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쉬고 하나 둘 셋 쉬고. 그리고 새끼 유지한 채로 검지손가락 2번 프렛 5번 줄,
약지 손가락, 3번 브릿 2번 줄 여기까지만이에요. 중지 안 눌러요. 코드 잡았을 때 엄지 올라와 있어야 되고 손가락들이 나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잡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되게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편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여러분도 시간 지났을 때 아, 저 사람 기타 되게 편하게 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G온 B코드 5번 2번 튕기고 중간에 3번 튕기고 1번 튕기고 그래서 C에서 합쳐보면 하나 둘 셋 쉬고 둘 둘 셋 쉬고 여기까지예요. 별 띄운 여름 한껍다. 자, E-7-9 코드 아까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만 이번에는 E-7-9 코드를 좀 멋있게 가지고 올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A-7 코드를 먼저 잡으시고 줄을 6번 튕기고 4번 튕기고 3번 튕기고 2번 튕기고 이걸 할 건데 4번 튕길 때 두 칸 슬라이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3번, 2번 튕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A-7으로 돌아와서 하나 둘 셋 넷 기타 예쁘게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 세 번째 마디 D-7 코드 바리 코드로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알려드릴 건데 아, 나 여기 부분에서 이제 그만 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앞에서 배웠던 D-7 가지고 그냥 4, 3, 2, 1 스트로크로 처리하셔도 돼요.